저는 지금 카메라를 사러 가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쓸 카메라를 사야 하기 때문에 집 근처 하이마트를 가서 소니를 살지 캐논을 살지 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이마트 홍대 역점을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뚜벅이니까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차를 사주시고 제가 면허를 따면 차를 타고 가겠죠? 제 가방에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 문제지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필기 시험을 볼 예정인데 한 번에 붙을 수 있을지?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하이마트 다 왔습니다. 카메라 사는 게 생애 처음이에요. 여기는 LG 베스트샵인데? LG건데? 근데 인터넷으로 알려준 데를 왔는데 LG 베스트샵으로 바뀌었네? 어떡하지? 걸어가야겠다. 바람이 너무 이쁘다요. 바람이 불다 설렁방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지 몰랐어. 여러분 드디어 카메라를 샀습니다. 카메라를 샀어요. 이 카메라는 일단 방송 8시 반에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하이마트에서 바로 질러가지고 왔습니다. 결제 금액은 65만 8천원. 원래 72만이었나? 그런데 할인받아가지고 65만 8천원에 구매를 한 제 장비입니다. 뭐냐면 짜잔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커버 영상이든 아니면 제 방송이든 뭐 먹방이든 여러 가지를 이제 편집자와 함께 시도를 해볼 건데 이거를 폰 핸드폰으로 찍기에는 그래도 25만 유튜버인데 폰카로 찍기에도 이게 멋이 안 나지 않나 해가지고 구매를 한 캐논 200D라는 모델의 카메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 새 태어나서 참으로 이 카메라 처음 사봐요. 제 품특성상 보온 스티커가 훼손되는 단순 변신에 의한 반품이 불가합니다. 아직 언박싱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떼서 전 이제 반품이 불가해요. 와우. 메모리 카드 작은 용량이지만 16기가가 공짜로 들어있습니다. 공짜가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카메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배터리네. 배터리 충전기랑 배터리. 배터리 되게 조그마네요. 이거 뭐지? 렌즈 얘는 이렇게 렌즈를 바꿔 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그냥 같이 동봉되어 있는 기본 렌즈입니다. 제가 렌즈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여기는 EF-S 18-55mm.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겠다. 오! 하여튼 렌즈, 이건 렌즈입니다. 드디어 카메라가 나와요 여러분. 짜잔. 여러분 무슨 색깔인지 안 보이죠? 잘. 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예뻐요. 렌즈 여기를 뚜껑을 나 이거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이거를 산 이유가 여기 위에 뭐 플래시나 외장 마이크를 여기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먹방할 때나 그럴 때 외장 마이크까지 사가지고 여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여기 뒤에 보면 이거를 똑똑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카메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기가 좀 쉽게 이렇게 해놨다고 했더라고요. 방금 그 렌즈 그걸 앞에 부착하면 된다고? 이거를 같이 있었던 거 딱 소리 났다. 말씀하신 대로 붙여봤습니다. 아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도 이름을 줘야겠다. 얘 이름 뭘로 짓지? 아 그리고 이거를 사면서 하이마트에서 이 가방을 공짜로 줬어요.
기본 카메라랑 렌즈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넣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어떻게 하지? 배터리 안 넣었어. 배터리를 안 넣었네 내가. 아이씨 바보. 카메라 처음 사는 거 티내죠? 오오오 여러분 불이 들어왔어요. 오 터치도 돼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말을 못하겠어. 다음에 제가 이거 사용법 익혀서 올게요. 저희 우리 편집자한테 배워야겠다. 내 편집자 친구가 이거 잘 알거든요. 이거 이 가방을 들고 가서 제가 많이 배워올게요.